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조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요, 신동현 광주시장이요, 태풍 대비를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동현 시장은 22일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하여 재취약 지역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남해안에서 북상 중인 솔릭이 한번더 한반도로 관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태풍 사전 준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경안 배수 펌프장, 하천 둔치 주차장,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대형 공사장 등 재취약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신 시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위해 발견 즉시 조치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여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